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베스트 도전에서 인기가 있는 작품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그죠? 아니, 배도 왜 지금 이 작품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데 왜 안 뽑아갑니까?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배도 작가님들을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배도 작가님들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핀트를 잘 못 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식 웹툰에서 이런 만화가 인기가 있다. A라는 만화가 인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베스트 도전에서 그 실력 쩌는 존잘러 작가님들은 도넘하게 잘 그리는 작가님들은 기획력도 좋습니다. 실력도 있고요. 시장을 읽는 눈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 지금 웹툰 쪽에서 A라는 만화가 잘 되고 있구나. 나도 그쪽 방향으로 한번 작품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실력이 좋고 인기 있는 소재의 방향을 잡으셨기 때문에 배도에서 굉장히 많은 인지도와 인기를 얻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담당자 입장에서 지금 그런 만화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실제 연재 중인 거예요. 그쪽 방향의 다른 작품을 추가로 뽑으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현재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도에서 뭔가 기획을 하실 때는 지금 인기 있어 보이는 장면,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 소재들을 따라가시면 그쪽으로 끝판왕들이 연재 중이에요, 지금. 하나의 경쟁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너무 어설프게 시장을 읽는 것보다는 내가 재미있게 그릴 수 있는 작품이 뭔지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담당자분 계시죠? 정한길님께서 참고 저희 매체에서 컨택할 작가님들을 찾을 때 배도에서 활동하시던 작가님들을 찾았습니다. 의외의 매체에서 연락이 올지도라고 하셨는데 정한길님께서는 이제 본격 만화 매체는 아니지만 만화를 싣는 매체예요. 어린이 과학동화죠? 어과동화라고 하죠. 어과동화. 어린이 과학동화에 만화를 연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작가님들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오디세이를 그리셨던 김도윤 작가님, 한국 SF 웹툰의 대단한 분이시죠. 그분도 지금 어가동을 연재하셨고,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 연재하시는데 그런 매체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배도에서는 여러분들 꾸준히 하는 것 자체로도 꽤 많은 종류의 분들께서 컨택을 해오십니다. 그죠? 담당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만화가 실리는 곳은 다 가세요. 엄청나게 많은 곳이 있는데 다 가십니다. 바쁘시죠.